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유코빗 등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는 것을 공지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은 영업 종료 일정과 이용자의 자산 환급의 방법을 웹사이트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지하고 회원 개인에게도 알려야 하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66개 가운데 ISMS 인증 획득한 업체는 28개뿐입니다. 이 가운데 실명 계좌까지 확보한 업체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인데요. ISMS 미니인증 업체는 오는 24일 영업을 종료한다는 사실을 ISMS 인증을 받거나 실명 계좌가 없는 거래소가 원화 거래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공지해야 합니다. FIU는 거래소의 공지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영업 중단 예정이 사실을 공지하지 않는 업체는 그 정보를 검경에 제공할 방침인데요. 영업과 서비스 종료 거래소가 예치금과 암호화폐 인출 요청을 거부하고 지연하거나 거래소에서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